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벤투와의 유럽 2연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키워드는 코로나19였어요. 네. 코로나19 1년 만에 가진 A매치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또 힘든 A매치를 치렀습니다. 당초 유럽파를 총망라 완전체로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고 저희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이동준, 조현우, 황인범 마지막으로 황희찬까지 뭐 선수들이 대거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받으면서 어수선한 가운데 경기를 치렀고요. 네. 결과는 이제 멕시코에 2-3으로 지고 카타르 2-1로 이긴 1승 1패 힘겨운 원정 2연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팬들이 여전히 대표팀의 경기력에 물음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금 보이고요. 부정적인 기류가 꽤 컸던 것 같고 이런 축구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이 부임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희가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벤투 감독 아래에서 과연 한국 축구가 발전하고 있는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고 벤투가 적임자인지에 대한 부분도 네. 뭐 여러 커뮤니티에서 감론을 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주제를 꺼내봤는데 네. 일단 이야기하려면 이제 세부적인 키워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 아마 가장 지금 논쟁적인 부분인데 후방 빌드업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도 하도 빌드업 거려갖고 빌드업 검색해봤을 것 같아요. 빌드업이 도대체 뭐냐. 일단 뭐 후방 빌드업은 이전 대표팀과 다른 벤투호의 가장 큰 특징,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비에서 뽕 때려넣는 과거와 달리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아래서부터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좀 빌드업이라고 하고 이걸 벤투 감독이 조금 선호합니다. 분명 이 후방 빌드업이 그 과연 한국 축구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많은 축구인과 이 관련해서 통화를 하거든요. 네. 대답이 거의 비슷해요. 가야 할 길인데 한국 선수들과 잘 안 맞는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전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내 생각이 똑같아. 네. 근데 저도 사실 생각이 비슷하기는 해요. 네. 근데 그래도 벤투 감독을 조금 더 옹호하고 싶은 게 사실 제 입장인데 벤투 감독이 원하는 축구,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찾을 때 김광구 부회장이 했던 말이 뭐냐? 지배하고 능동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 이에 맞는 지도자를 찾겠다라고 했고 네. 이를 위해서 데려온 감독이 누구냐? 벤투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수비적이고 역수비 해법이라고 했더라면 무슨 케이로스 감독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지배하고 능동적인 축구를 위한 감독을 찾았고 벤투 감독은 그 해법으로 후방 빌드업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후방 빌드업은 축구의 목표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점인데 목표가 아니라 전략. 네, 저 역시 이제 좀 후방 빌드업이 한국 선수들에게 잘 안 맞는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 오랫동안 이제 한국 수비수들은 특히 좀 약간 뻥축구라고 해야 되죠. 뭐 잘게 썰기보다는 이제 빨리 걷어내고 이런 거에 좀 뭐 주력했었었는데 전북만 봐도 사실 지난 2년 동안 모라이스 감독 아래서 빌드업 축구를 했었는데 네. 사실 결과는 잡긴 했지만 재미는 솔직히 최강희 감독 시절보다 없었거든요. 그렇죠. 내용도 좀 별로였고. 그런데 전북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선수들이 모여 있었던 선수 팀인데 그런 팀들이 K리그 약체 팀을 상대로도 제대로 빌드업을 소화 못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수준이 훨씬 높은 국제 무대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유로 과연 포기를 해야 될까? 저는 만약 후방 빌드업을 포기한다? 그럼 벤투 감독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벤투 감독을 두면은 후방 빌드업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전에 최순호 전 포항 감독이 제가 이제 축구적으로 많이 여쭤보는 멘토 같은 분인데 네. 벤투 감독의 이상향이 후방 빌드업은 아닐 거다. 만약 이게 그랬으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도 그랬고 이게 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기본이죠. 패스. 그래야 진짜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말인데 한국이 그동안 했던 축구로는 아시아 무대 뭐 정말 진짜 베스트 성적이 조별리그 통과까지였는데 그 이상의 성적을 위해서는 결국 세계적인 축구를 해야 되고 일본 축구가 그래서 인정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봐야 된다. 물론 2년이나 시간이 짧지는 않았지만 저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조금 안 맞는 옷을 조금 입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제 아들, 5살짜리 아들 옷을 제가 막 꾸역꾸역 입는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고 빵꾸가 나고 이렇잖아요. 일단 한국 선수들이 이걸 소화하기가 조금 좀 버거워 보인다. 예, 우리 선수들은 예전부터 뭐 공격하는 선수가 수비하고 수비하는 선수가 공격하고 대학교 무대에서도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한다는 게 좀 특징 아닌 특징이라고 좀 얘기가 됐지만
좀 그렇다 그래도 디테일 면에서 분명히 좀 떨어져요. 예. 만약에 그 계속해서 수비 앞서서 설명 잘 해주셨지만 그 걷어내는 수비에 익숙한 선수들한테 갑자기 25살짜리 수비수한테 야 빌드업해라. 그럼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패스는 미드필더나 공격 애들이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주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거기서 컨트롤도 잘해야 되고 패스도 잘 뿌려야 되고 패스도 정확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멕시코전이나 카타르전 전반전 같은 상황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벤투 감독이 계속 고집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한 두세 달 선수 모아놓고 예전에 뭐 히팅크 했듯이 뭐 체력훈련 뭐 하듯이 예, 시키면 할 수 있겠죠. 죽어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잡고 돌아 잡고 돌아 패스 잡고 돌아. 근데 그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3일 훈련하고 경기하고 3일 훈련하고 경기하고 이런 패턴에서는 저는 발전할 가능성이 사실 많지 않다. 저도 사실 형태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후방 빌드업 자체보다는 빌드업 나가는 속도에 대한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뒤에서 볼을 돌리다 어느 순간에 빠르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템포가 너무 일정하고 느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 입장에서는 편할 수밖에 없고 보는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김판구 부의장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벤투 감독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예. 템포. 예. 예.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자주 올리는데 선수한테 미팅할 때마다 야 이렇게 돌리다가 지금 보이잖아 빨리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막장 경기를 하면은 뒤를 본다고 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지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계속 주입을 하다 보면은 나아질 수 있다는 저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벤투 감독이 롱패스를 좀 늘리는 시도도 하고 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템포가 더 빨라져야 된다. 이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2연전에서 김영건, 김민재가 빠졌다고는 하더라도 선수들이 조금 수비수들이 과부하 걸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빌드업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니까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표팀에서 필요한 건 저는 오히려 빌드업보다는 안정적으로 수비하는 법 그리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협력 수비를 하는 법 이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수비를 해야 될 선수들이 빌드업할 때 뭐 체력도 썼고 신경도 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수비할 때 그 카타르한테 한 15분 동안 털리는 거 보세요. 선수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골키퍼한테 공이 골킥 가면 재빠르게 내려와서 뭐 빌드업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비수인지 이게 저는 사실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뭐 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수비부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 저도 사실 후방 빌드업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지만 지금 만 기자가 얘기한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네. 참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벤투 감독이 어쨌든 밀어붙인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많기는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력 수비수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은 유지해야 돼요. 카타르한테 그게 뭐예요, 전반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손흥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자, 결국 한국 축구가 이제 세계적인 팀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최고 무기 뭡니까? 월드클래스 손흥민 아니겠습니까? 잘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손흥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조금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적절하게. 들어요. 적절하게. 예, 그러니까 손흥민한테 저는 이게 약간의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손흥민의 대표팀 손흥민을 보면 느낀 거는 이 선수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나? 특정 임무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자유롭다? 예, 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흥민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체력 아낄 때 아끼고 그래도 보여줄 때만 보여줘. 너가 집중력제 받으니까 무리해서 박스에 있지 말고 뭐 측면에 뭐 나와 있어 이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손흥민이 알아서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비로 내려와서 수비 가담 해줘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뭐 매체에서도 수비 가담이 너무 많아서 뭐 손흥민 체력적으로 지친다고 하지만 저는 수비 가담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 손흥민이랑 대표팀 손흥민 비교해 보면. 토트넘 손흥민이 훨씬 안 뛴다고 생각해요. 대표팀은 약간 왼쪽 측면에 빠져서 조금 체력을 아끼고 공격에서 조금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토트넘에서는 90분 내내 죽어라 뛰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팀에서 약간 케인 역할을 하는 거죠. 조금 묵직하게 지켜주면서 선수들에게 볼 배급하고 근데 그 과거에는 그런 와중에서도 득점까지 했지만 최근에는 내가 꼭 굳이 득점해야 되나. 그냥 황의조가 득점력 좋으니까 이용하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카타르전, 멕시코전에서 좀 득점 비슷한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손흥민이 오히려 뭐 혹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혹사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금 뭐 체력 배급도 하고 조금 역할도 조금 준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쓴 기사 제목인데 네. 이 EPL 득점 1위를 도우미로 활용하는 아이러니 요걸 썼었는데 레반도프스키한테 플레이메이커를 그렇지 네. 저는 손 무조건 골잡이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황의조 좋은 선수고 좋은 스트라이커라는 거 인정하지만 네. 손흥민보다 나은 골잡이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팀 플레이를 위해 손흥민이 잘하는 것을 줄인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물론 측면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도 좋고 또 잘하고 있어요. 그 멕시코전에서 패스 보세요. 근데 전문 플레이메이커 못지않은 패스였는데 어쨌든 좋은 임팩트를 주긴 했지만 저는 손흥민의 100%를 만들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손흥민보다 잘한 선수가 없다는 게 저는 포인트거든요. 축구 게임 하면 그런 많아요. 위닝을 하다 보면은 최전방에 이제는 능력치 90이야. 윙으로 가면 75가 되는 선수가 있어요. 네. 근데 스트라이커 백업 중에 80 이내가 있어요. 이제 걔를 써먹겠다고 최전방에서 90 이내를 윙으로 돌리는 경우들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예, 네. 위에 뭐야 컨디션이 빨간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 있는데 저는 그냥 90을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골잡이로 쓰면 90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도미로 쓰면 80밖에 안 된다?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득점 1이에요 지금. 날고기는 EPL에서. 저는 손흥민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위치 변화예요. 예, 그러니까 무리뉴가 썼던 방법이 답이 될 수 있고 과거에 신태용 감독이 썼던 방법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스프린트 횟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물론 아시아 무대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김판구 부회장이 그러더라고요. 벤투 감독이 그랬대요. 야, 아시아 팀들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선제골 내주거나 경기 안 풀리면 라인도 좀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경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올라오질 않냐고. 뒷공간이 없다는 건 손흥민이 잘할 수 있는 무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손흥민이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흥민이 패스보다는 슈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득점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극단적으로는 최전방에 쓰고 과거 신태용 감독이 썼던 이제 4-2-2-2 있잖아요. 그 방법이 사실 저는 굉장히 대표팀 내에서는 좀 맞다고 보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이근호가 굉장히 파트너로 잘해줬긴 했지만 저는 황의조가 센스가 있으니까 투톱으로서도 잘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이근호 역할을 그대로 비슷하게 소화할 수 있는 황희찬을 좀 쓰는 거 황희찬 최근에 이타적으로 변했잖아요. 네. 그것도 좀 방법이라고 좀 봐요. 그럼 벤투 감독이 의도적으로 손흥민이 그렇게 측면에 조금 측면을 배치하는 걸까요? 저는 네. 아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네. 황의조도 써야 되고 네. 여기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손흥민이 왼쪽에서 어쨌든 잘했으니까 근데 왼쪽에서 쓰는 것도 사실 포체티노 스타일과 조금 차이는 좀 있었다 이거죠. 지금 무리뉴가 쓰는 스타일과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예를 들면 호날두가 최전방에 쓰잖아요. 그리고 측면에 다른 선수 쓰는데 만약 황의조를 측면에 한번 세워봤어요 예전에. 근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측면에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을 억지로라도 좀 최전방에 쓰고 싶은데 왼쪽에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강인 선수. 이강인이 더 잘 녹아들면 한국 축구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벤투 감독이 도통 기회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유망주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브라질전에서 이강인 한번 봤으면 브라질 월클 선수들이 한번 부딪혀 봤으면 그 하는 팬들이 많았지만 기회를 안 줬습니다. 네, 출전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 시즌에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소속팀에서도 꾸준히 출전을 하고 있고 뭐 선발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번에는 최근에도 좀 감각이 좋은 만큼 조금 많은 시간을 주지 않을까? 두 경기 중 한 경기 적어도 선발 쓰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 멕시코전에서 후반 29분 그리고 카타르전에서 후반 31분 투입됐습니다. 맞아요. 두 경기 평균 15분이에요. 사실 그 이 선수가 뭐 빠른 선수도 아니고 측면에서 부술 수 있는 선수도 아닌 만큼 약간 보여주기가 좀 한계가 있어요. 중앙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기 한계가 있었고 저는 뭐 코너킥 어시스트를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거의 보여준 게 없다고 보거든요. 보여줄 수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보여주기 어려운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게. 이강인이 한 번쯤 좀 보고 싶어하는 팬들도 있었고 이강인을 중앙 옵션으로 조금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벤투 감독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강인이 아직. 2022년 월드컵을 그 바라보고 지금 뭐 생각하는 게 뭐 남태희도 한번 그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최근에 떠오르는 손준호를 중앙에 섰을 때 정우영과 투볼란치 섰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지 그리고 이재성한테도 좀 역할을 맡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뒤로 완전히 밀린 게 아닌가 아, 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충분한 기회를 안 줬다. 지금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만기자 이야기도 동조를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를 받아야 되는 선수고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중원에 이강인 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서가 없다는 얘기인데
황인범 남태희는 기술이 좋지만 이제 킬러 패스나 침 이런 거보다는 이제 침투에 능한 연기에 능한 스타일이고 이재성 권창훈 좀 마찬가지거든요. 보다 좀 공격적인 선수들이죠. 그렇죠? 네. 이강인은 패스나 이제 킥으로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데 템포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대표팀이 결국에는 얼마만큼 이 썰어가는 과정에서 완성도가 높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이강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탈압박인데 대표팀에 지금 말씀 언급드렸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손흥민을 포함해서 속도가 붙었을 때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느려지면은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볼이 뒤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강인은 멈춘 상태에서 상대를 제칠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탈압박을 할 수 있는 선수. 아, 좋은 얘기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더 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저는 손흥민인데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이 지금 골 넣을 수 있는 위치에 가는 이렇게 네, 네. 가야 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케인이 같은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그렇죠. 없다는 점인데 네. 저는 대표팀에서 이걸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봐서 이강인이 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벤투가 원하는 뭐 지배하고 능동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는 조금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강인이 훈련장에서도 뭔가 못 보여주기는 게 아닌가 형들 사이에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가보겠습니다. 네. 벤투는 한국 축구를 발전시켜주실까요? 뭐 거창하긴 한데 아, 저는 이제 대표팀 감독을 판단하려면 일단 세계적인 팀들이 참가하는 대회, 뭐 월드컵이 대표적이겠죠. 더더욱 그 유럽 네이션스컵이 생기고부터는 더더욱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만큼 이제 월드컵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슈틀리케도 월드컵 예선 때는 아, 겁나 잘했어요. 가틀리케. 예, 열 몇 경기 뭐 무패 달리고 무실점하고. 근데 지금 벤투 감독은 사실 그거보다도 사실 조금 뭐 못하는 그 경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무패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였다는 점에서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정 월드컵에서 성과 낸 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뭐 16강까지 갔고. 근데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이 2연전에서 보여준 대표팀으로 바로 월드컵으로 간다? 저는 그 지난 러시아 월드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뭐 손흥민이 그때보다 늘었고, 뭐, 유로파가 늘어났고, 이강인이 좀 올라오고 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위의 문제고, 저는 수비가 또 그대로이기 때문에, 또 이제 멕시코 같은 팀 만나면 털리고, 또 알제리 만나면 빠른 스피드 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멕시코전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봐요, 저는. 스코어는 2-3이었지만 경기력 자체가 멕시코가 마음만 먹으면 더 점수도 벌어질 수 있었고 멕시코 압박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뭐가 발전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5만 상대를 승리한다?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발전을 조금 했겠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다. 제 결론입니다. 저는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네. 큰 틀에서는 누가 들어가도 형태를 유지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네. 김평건 부회장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어떤 선수가 들어가도 이제 비슷한 축구가 나오고 왜냐하면 아. 저희가 좀 축구 육성 시스템을 생각하면은 제각각이잖아요. 네. 근데 벤투 감독 2년 동안 풀을 잘 관리했고 그 안에서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도 맞는 이야기 같은데 일관성이 저는 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네. 벤투 감독 어쨌든 자기만의 일괄적인 선수 선발 시스템을 만들었고 확고한 축구 철학을 심었거든요. 이게 그가 한국 축구 하지 않았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선수들이 인터뷰를 보고 그러면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거부감 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저도 이 축구로 성적이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지수가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이 멕시코전 빌드업을 봐도 팀 전체가 무너졌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실수가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이 일단 주전급이 아니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팀 전체의 움직임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는 벤투가 어떤 상대를 만나서도 목적을 갖고 정해진 계획으로 일관성 있게 플레이한다고 비추어 봤을 때는 저는 과거 한국 축구보다는 분명 성장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적이 나는 건 아직 미지수인데 분명히 수준적인 면에서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2022년을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말고 2030년까지 바라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레브 감독이 2006년부터 14년째 해먹고 있잖아요. 동무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부임하고 나서 8년 뒤에 월드컵 우승했어요. 그 과정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벤투 감독 왜냐면 월드컵 끝나면 뭐 보낼 만한 분위기이기도 한데 그냥 벤투 감독한테 말하는 대로 10년 맡기면 확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감독이 그 철학을 갖고 오는 것만큼 조금 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한 8년 뒤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저 얘기를 한번 가열차게 오랜만에 네. 이야기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